나무의 오래된 집들은 유독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과거 무슬림 여성들이 밖을 통하지 않고도 집과 집을 오갈 수 있게 골목을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색적인 나무 올드타운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로 나서 보았습니다. 죽은 산호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산호석. 라무 올드타운의 집들은 이 산호석으로 만듭니다. 산호석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데요.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서 건축 재료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집은 모두 이렇게 산호로 만들어진 집인데 무려 역사가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라무섬에서는 아랍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진 이런 스와힐리 양식의 독특한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드타운의 가옥 중엔 40여 채의 서로 다른 집들이 연결된 곳도 있는데요. 집 안쪽에 드나드는 문이 있어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아랍에서 건너온 부족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양식이라네요. 헬로. 하이. Is this donkey for riding? Yes. So can I try? Yes, you can try. 아. 근데 폴레폴레. 라무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왜 이곳에서 당나귀가 특별한 존재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당나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좁은 골목길을 당나귀랑 같이 가는 게 이토록 길이 좁기 때문에 라무에서는 차 대신 당나귀가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치고 아프다는 건데요. 이곳은 섬의 당나귀를 무료로 치료하는 보호소입니다. 30여 년 전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How many donkeys live in Lam? We have 6,000 donkeys, but this donkey, you know Lam, a lot of people they liking the work by donkey. And this house in Lam, a lot of house they take a stone to bring a building by donkey because the street is very small. 당나귀 없이는 살 수 없는 라무 사람들. 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무 올드타운이 오랜 세월에도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풍과 해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온 맹그로브 숲 덕분입니다. 바리아코 바바. 쏘리. 에, 우나인데 와피. 우나인데 탑타 크랍. 탑타 크랍 와파. 아포치니. 에, 오쿠치니, 오모치니. 아, 이 망그로브 나무 아래. 바간다니. 이 안에 들어가면 있다는데.
오, 이거 엄청 진흙인데? 오! 니토에, 비아트. 신발을 벗고 가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진흙이라. 말 그대로 발 벗고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를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니왜케 비아트 아파 아파? 아싸싸 아이고 아이고. 맹그로브는 바닷가나 강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는 관목으로 방풍림 외에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죠. 여기가 지금 저는 거의 따라가기도 힘든데 와 이거 어떻게 여기서 개를 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오! 그런데 드디어 개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아 본다니. 이콘다니 크랍스 이콘다니 크랍스. 오 이렇게 파다가 개가 나타나서 물면 어떡하지? 와 개가 엄청 안에 있나봐요. 어어 크랩 크랩. 야, 야. 오 나온다 나온다. 야 크랩스. 그런데 개가 팔이 부러져서 팔만 나왔어요. 이 나머지는 그럼 안에 있다는 얘긴데.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 개다. 와. 야. 야, 얘 me vunja mkono, ameua me vunja mkono.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또 안 라네. 아이고. 와, 이 안에서 지금 개를 잡았습니다. 진흙 투성이에요, 개가. 이오네? 와, 진짜 여기 개가 있어요. 살아있죠, 아직? 아메 쿠파. 관인이 구나, 크랩 싸나, 하빠하빠, 관인이? 아. Kwa sababu ya hii matope na mashimo mashimo haya na hii miti vile ilivyo kwa crabs ndio ni nyumba wanakaa humo wanalala usiku mchana wanatembea usiku wanakuja kulala. Kwa mashimo kama haya ndio nyumba yao. Mangrove swamp은 진흙 속속들이 공기와 양분을 공급해 풍성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카카 낸다 폴레 폴레. 지금 아저씨가 저 앞에 가셨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지금. 어 개가 있대요 개가. 나름 전력 질주 해보는데요. 어 이거 개 있어요 안에. 돼? 어 나온다 나온다. 와 여기 진짜 큰 개가. 와 오, 진짜 크다. 왜 또 풍게 기파야? 알아프나에서 암시까. 아 안 다치게 묶어주신대요. 밀라 콘 풍가 아타 쿠마. 와. 와, 이 나무 아래, 어머머머, 깜짝이야. 뭐, 발가락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진흙이라서 그럼. 죄송합니다. 와, 아저씨 정말 능숙하시네요. 와, 와, 개 보이시죠? 와, 이따시키 아까마이. 하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세이프. 시간 뉴마 아빠. 이게 뒤에를 잡아야지 물리지 않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두 시간을 헤매 겨우 몇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집으로 가져가 요리를 한다는데요. 고맙게도 저까지 초대해 주었습니다. 라무에선 해산물을 잡은 즉시 요리해 신선한 상태로 먹는다는데요. 나이보아레오, 나일라레오레오. 에어크랍스. 오늘 잡아서 오늘 먹는 게.
이 말이죠 지금. 과일 탕은 싸나? 싸나. 게는 주로 양념 없이 삶는답니다. 나무 사람들이 평소 해산물을 즐겨 먹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게를 먹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제가 먹을 복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와, 여기 살 좀 보세요. 와, 꽉 찬 것 좀 봐. 까마이, 까마이 자. 이 맛이야. 이 맛입니다. 와, 진짜 대박. 아저씨. 싸무싸나. 레몬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발라낸 게살을 조린 콩과 함께 밥에 얹어 먹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싸. 싸. 대박. 와, 진짜 이거 먹으니까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니들이 제맛을 알아? 진짜 정말 맛있네요. 와. 나무에서 10년 가깝게 어부일을 해온 아트만 씨. 낮에는 게를, 또 밤에는 늦게까지 힘들게 고기를 잡는답니다. 나 공부하니 프라이 니멘다 피싱 니메로디 니메파타 카지 mzuri wando nikirudi waileni na furahi sana. Kuliko nimeenda fishing nimerudi sina kitu basi wa asa fry mikienda pale nikipata ile nikirudi ndo wanafry pia. 이 소중한 음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섬 주변엔 크고 작은 섬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인근 만다섬으로 향합니다. 나무에서 만다섬까지는 배로 30분 거리인데요. 바다의 너른 품에 잠시 몸과 마음을 맡겨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멈춰섭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기름통처럼 생긴 통 하나를 건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름이네요. 이곳에는 지금 배에 이제 기름을 넣는 수상 주유소예요. How many boats are stopped by here? 50, 60. 나무섬 인근에는 이런 수상주유소가 4개나 있는데요. 왜 하필 바다 위에 주유소를 만들었을까요? 오래된 도시를 지키기 위한 섬 사람들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드디어 저 멀리 만다섬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만다섬에 다 왔는데 사람들이 뭔가 돌 같은 걸 막 싣고 있어요.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바로 이 돌 때문에 만다섬이 더욱 유명하다는데요. 아, 드디어 만다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가득한 돌들.
근데 어디선가 본 듯한 돌입니다. 아바리야 코카카. 주리. 주리. 자카지. 뭐. 콜 히니니. 히니 마판데. 마판데. 이 블록이 근데 히 ya kuvunjika vunjika wana mapande. Ah. Mwanzo wa nyumba. Nafungua ile floor. Ah. Unaweka hii. Majiwe. Coral. Coral. 그러고 보니 나무의 올드타운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산호석입니다. 산호석이 풍부한 이곳 만다섬은 일명 산호석 섬으로 통한다는데요. 잠보. 잠보 사나. How are you, Zakaji? Mzuri, mzuri, mzuri. Oh, why this town have so many this kind of bricks? Because this area is very special for this work, for mining and cutting these blocks. Almost 10,000 acres. And we have a coral, of which this is like an industrial area for the building materials for the whole of Lamu County. 실제 라무섬의 집들이 모두 이 섬의 산호석으로 지어졌다니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야. 여기가 바로 산호석의 채석장입니다. For example, these ones you can see they are not fixed permanent, but they are very firm. But it's like so many particles that they are joined together. 산호석은 산호와 조개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수만 년 전엔 이곳이 바다였다는 얘기죠. 섬에 사는 루어족이 주로 산호석을 캡니다. Tunajua sehemu kama hii kuna sehemu ambayo ni mbaya, kuna sehemu ambayo ni nzuri. Sisi tunajua. 온종일 산호석을 캐는 일이 고단할 만도 한데 루오족 사람들은 이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이들의 땀 덕분에 나무섬의 전통 가옥들이 오랜 세월에도 원래 모습 그대로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